천하대불, 천하대불. 산골에 한 줄기 가을바람이 불어오니 소나무 옆에 한 산에는 깊은 고래에 잠기고 어허 팔자가 늘어졌네. 소치는 아해는 상기하니 이렇느냐. 새놈의 살에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이놈아. 꼬마 놀고 밭이나 가르라. 소가 많이 등장한단 말이야. 아이고, 요것도 똥꼬집 뿌리기 시작하네, 이거. 아이고. 소고집. 노른 그림이. 열기지 많다 말이지. 소가 이쪽으로 갔는데 발자국을 남기고, 응? 어디가 있나 말이야 이러면서. 야, 소 찾기. 해설. 아, 얘가 이쪽으로 갔는데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이거 안 보이고 말이야. 아유, 참, 정말 짜증나네, 뭐 이런 거 있지. 에이, 성질나 이러면서. 자, 도깨비가 1월산 가던 길에 그 유명한 황씨 산당을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토속 신앙의 뿌리라 그러던가. 하여튼 뭐, 굉장히 유명한, 아, 양반이 옷을 입은 기어, 안 입은 기어. 술병을 하나 탁 매달고 코가 빨갛게 그려야지. 그러면 코 빨갛게. 천사들이 북을 치고 뚱따당 뚱땅 뚱따당 뚱땅 새까만 날아든 따가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내 놈의 죄는 네가 알렸다. 네 이놈을 당장. 내 놈이 지상세계에 살면서 그 숱한 업보를 만들었거늘 내 어찌 저승세계에서 평쾌히 살기를 원하느냐 이놈아. 크, 이러면서 여러분 살았을 때 착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째려보는 거. 어, 무서워. 저놈을 지옥의 뿔구덩이로 전부 살인사관이에요. 아이고, 형님. 조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도 희한하게 생겼네.
이분이 이 절에 이 황씨 산당에 창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분인가? 영양경찰서 서동수. 여기가 그만큼, 중요한 곳이다. 이런 얘기가 되나?